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장마가 다 지나가고 화끈한 더위가 앞으로 이제 맞이를 하게 됐는데, 그것처럼 오늘 화끈한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요. 나비판 원금도 받고, 그 다음에 보험금 1억 원을 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가입한 보험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안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빨리 암 걸리면 돈을 쬐끔 내고 암 보험을 받으니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요. 20년 동안 다 내고 난 다음에 내가 낸 돈도 천만 원, 보험금을 받는 것도 천만 원. 그러면 왠지 그렇게 큰 혜택을 본것 같지 않은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저도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보험을 살펴보다가 오늘은 내가 낸 돈, 원금도 다 드리고요. 게다가 더하기, 보험금 1억까지 추가로 더 드리는 이런 보험을 가지고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내가 낸 돈과 보험금을 같이 합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갈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것들은 반짝 나왔다가 빨리 단종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문이 많이 안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을지 먼저 제가 그런 분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 연세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60대, 70대 이렇게 올라가면 뭐, 고혈압약은 누구나 다 먹는 이 정도로 흔해졌기 때문에 유병자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무슨 약 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졌는데요. 유병자 분들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이라 저한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와우. 삼요에 해당하는 그 유병자분들도 다 가능한 거구나.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1번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렴하게 내가 낸 돈은 안 받을래. 이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도 있는 유형도 있고요. 아니야. 보험금은 보험금이지만 내가 돈 많이 내고 난 다음에 받으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낸 돈도 받고 보험금을 더해서 추가로 받고 싶어. 이게 바로 기납이 플러스형인데요. 저렴한 유형과 기납이 플러스형 이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구나.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 기납입 보험료 다 돌려받는 게 많이 무리만 없다며 손해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1년을 내셨어도, 20년을 내셨어도, 내가 낸 돈을 몽땅 다 돌려받고, 게다가 보험금을 추가로 받는 거니까, 뭐, 기나비 플러스형이 매력이 있을 것 같다. 나중에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느낀 두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본전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면, 당연한 건데도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을 몽땅 다 받는 거 게다가 사망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 뽑아 봤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는 금리 여러분 너무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마이너스 급니다. 막 OECD 국가 중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8% 이런 게1등할 정도로 세계 경기 자체가 지금은 뭐1% 7% 10%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성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2.25%가 약관에 명확하게 딱써 있다. 이것도 앞으로는 어, 10년이나 20년을 간다고 했을 때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번째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60만 넘으셔도 보험 자체가 60세 만기, 70세 만기 이런 보험 너무 많았는데요. 이 플랜은 최고 75세까지. 그러니까 보험 나이 75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만 나이 이런 거 따지시면 76세 이 정도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장점을 꼽아 봤고요.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플랜일 것 같습니다. 1억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다가 적금이나 아니면 수시 입출금 통장에 1억 정도야 뭐 넣어 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꺼내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한자를 풀이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매일매일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쌓아야 이룰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억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어, 응답하라 1988 보셨죠? 그때도 1억은 큰 돈이었고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많이 올라서 돈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억은 큰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막 경제성장할 때는 돈의 가치가 빨리 하락하는데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느 정도 다 성장해서 여러분들 경제 뉴스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급속도로 변화하지 않는 데서는 돈의 가치가 예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1억이란 1억 굉장히 큰돈이. 일 것이고요. 이 1억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20년이나 30년 후에 받아도 현금으로 딱 1억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제가 잠시 후에는 계산을 한 거를 숫자로 보여 드릴 텐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원금을 1,000만 원을 저금을 하고 이자가 9천만원 정도 불어나는 이런 게 선택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원금을 9천만원 내고요 이자를 1천만원 받는 두 가지가 지금 반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이자를 9천만원 받는 이쪽 방법이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돈을 가장 작게 내고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경제 TV를 보시고 보험을 리모델링을 하고 보험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이 다 이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요,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혜택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서 말씀드릴게요. 왠지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지고 잘안 들어와요. 다른 거다 보실 필요 없고요.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1억. 이 1억이 이자로 받으려면 대체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순수하게 이자만 1억으로 받을 수 있나 제가 모네타 계산기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 아니, 음, 검색을 해보시면 다 아실텐데요 12억이라는 돈을 모으신다면 그거 12억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이자가 1억 정도가 돼요. 물론 뭐 비과세 세금 우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를 퉁쳐서 그냥 1억을 내가 이자로 받으려면 원금 적립을 12억 정도는 하셔야 1억 상당에 나오기 때문에요. 이 1억을 이자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12억 이상의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12억이 있어야 1억 정도의 이자가 붙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억을 거저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상속세, 증여세가 앞으로 점점 지금보다 줄어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세금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복지 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입법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긴 하겠지만 아마도 무상으로 얻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이상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어쨌든 10%에서부터 30억 초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줄수 있는 재산에 50%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는 4,600만원, 1억 6천만원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속세에 들어가는 재산이요. 또 현금으로만 이렇게 주는 게 상속세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파트 뭐 그다음에 예금 보험금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걔네들 모험 땅다 더해서 이 모든 것을. 상속세 원으로 합산하기 때문에요. 집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집값이 조금 오르고 그다음에 보험금만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10%나 20%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잘 생각하면요. 보험금이나 집을 물려줘서 자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현금으로 세금 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통장에서 꺼내서 내면 되니까 대부분은 세금 내려고 현금 안 모으시니까 그렇게 되면 급하게 우왕좌왕 안에서 금매를 하거나 처분을 한다거나 이러면 좋은 때를 기다려서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실제 집값보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더 이렇게 제대로 가치를 평가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있는 사이트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 갖고 오다 보니까 좀 흐려졌는데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이런 문구들이 나와 있는데 상속세를 안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방법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집이 몇 억짜리 집한 채만 있어도 여러분들께서는 상속세를 천만 원, 이천만 원 내신다고 할때 현금으로 세금 내려고 이렇게 준비한 자녀들 거의 없거든요. 저희도 살아봤지만 20대, 30대에 나의 5, 60대를 미리 준비 잘 못해요. 그 당시가 돼야 닥치는데 최소한 천만 원, 이천만 원이라도 세금 낼 몫이라도 마련해 놓는다면 집은 그나마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신보험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보험은 돈을 납입하는 계약자와 보장받는 사람, 그다음에 수익자가 중요한데요. 별표에 첫째 자가 수익자라고. 수익자는 그냥 이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이 보험을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 사람. 그런데 잘 보면 돈 내는 사람은 계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돈 내는 사람이 계약자인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수익자예요. 돈 내는 사람과 이익을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면 세금을 안 내요. 내돈 내고 내가 이익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험을 그냥 막 사인하고 가입을 할때 대체적으로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냐면 계약자는 부모님으로 하시고 그냥 아무도 정하지 않고 상속인으로 냅둬요. 이러면 나라에서 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세원에 포함을 시켰다가 분배를 하고 다시 상속세를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혹은 부모님이 가입을 하셨다가 돈낸 사람은 부모님인데 돈 받는 사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자녀네. 이러면 내가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셔야 돼요. 이 경우에도. 그런데 잘 생각을 하시면 보험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계약자를 변경해준다거나 혹은 계약자를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정하는 방법인데 자녀가 보험을 가입을 했죠. 그리고 이 보험은 부모님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자녀 이렇게 되면, 오, 1억을 받았는데도 상속세를 안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0대의 자녀가 75세 어머님의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서 내가 낸돈 원금과 사망보험금 천만 원이 됐든지 1억이 됐든지 두 가지를 합산해서 받을 때 내가 내고 50세의 자녀가 다시 돌려받으면 75세의 부모님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낸돈 포함해서 보험금까지 모두 다 상속세를 하나도 안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이 계약 관계자를 잘 유념해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단 이 종심 오늘 말씀드리는 종심 보험이라든지 기납비 플러스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가입하신 안보험이나 다른 보험들에서도 내가 내고 내가 받느냐? 자녀가 내고 내가 보장을 받지만 이 돈을 자녀가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냐, 안 내느냐,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자는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녀가 가입을 하고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치고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고정관념 속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플랜이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냥 돈 내고 똑같은 걸쫙 보장받는 거. 천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면 그냥 이건 천만 원짜리 보험이죠.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시면 그냥 1억짜리 보험. 이것이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험은 밑에 깔려 있죠. 최저 500만 원부터 할수 있고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천만 원짜리가 깔리는 거고요. 1억짜리를 가입을 하면 그냥 1억짜리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처음에는 내가 낸 돈이 좀 작으니까, 요 당시에 사고가 나시면 기본 보험 가입한 거에다가 낸 돈을 더해서 받으시는 거고요. 그럼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낸 돈이 점점 쌓여가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낸 돈을 완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위에 보시는 이 주황색 그래프는. 내가 낸 돈, 더하기, 보험금을 어느 시기와 상관없이 조금 냈으면 조금 낸대로, 많이 냈으면 많이 낸대로, 몽땅 다 합산해서 낼 수, 받는 방법인데, 그것을 자녀가 가입하고 부모님 보험을 다시 자녀가 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만드신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연구를 해봤고요. 이제 조건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있다가 예를 드릴 거는, 1억을 가입하셨을 때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꼭 1억을 하시지 않아도 천만 원이나 오천만 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낸 돈까지 다시 돌려받는 것은 20년 납으로 설계를 하시게 되면 75세까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10년이나 15년으로 좀더 짧게 길게 내는 게좀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짧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느 타이밍이어도 내가 낸 돈하고 보험금을 다 합산해서 받으시니까 굳이 그걸 짧게 내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준이 되는 거는 75세까지 가능하다는 거 가장 작은 금액은 500만원부터 출발해서 몇 억까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65세, 60세가 넘어가시면 이거를 무한대로 많이 하면 좋은데 딱 보시기에도. 일억 이상 받으면 이게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일억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낸동과 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몽땅 다 합산해서. <laughs>